안녕하세요. 고생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한이 이기는 방법, 예전 문제의 복습 문제입니다. 한이 어떤 식으로 이겨야 될까요? 알고 나면 아주 간단한데 그 간단한 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이기는 방법을 쉽게 보시기 바랍니다. 뭐 마가 뜨면서 장 포장을 치면요 당장 포를 때리기 때문에 이거는 곤란해지죠. 이 중요한 포가 잡혀선 안 되죠. 그렇다고 이제 포로 장군을 치면요, 그래서 이 상길이 아닌 자리에다가 다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이제 상으로 맞겠죠. 그러면 이제 마가 뜨면서 어디든지 장군을 치면은 상이 어디로 갈 것입니다. 멍군 그러면 그런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버릴까요? 이렇게 그럼 먹어버려요. 그러면 장군 치면 이길 것 같지만 이게 상이 멍군 멍군 자꾸 방해를 해가지고 이거는 이거 안 됩니다. 곤란해집니다. 이거는 때릴 수도 없잖아요. 때리면은 이 사루 이건 안 됩니다. 이건 안 되고요. 그러면은 포로 넘어가도 안 되고. 그러면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. 아주 간단히 이기는 방법. 이 병으로 그냥 들이맵니다. 밀었을 때 국물밖에 못 멍군. 먹어요. 왜냐하면 사료 먹으면요, 요렇게 포장치면 끝나버려요. 그래서 궁이 피해야 돼요. 이때 마장을 치면은 궁이 멍군. 이쪽으로, 궁지로 몰아가지고 포가 살짝 넘어가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? 다시요. 장군 칠때 사료 못 먹습니다. 사료 먹으면 포장으로 끝나요. 그 다음에 마장을 치고 멍군. 멍군. 이쪽밖에 못 가죠. 그럼 뭐 이렇게 올라가도 끝납니다. 단 세수만에 이기죠. 이렇게 한이 간단하게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